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열심히는 살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살면 결국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걸까? 내 뜻을 이루게 되는 걸까? 궁금하기도 하고 뜬금없이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인생 후반전에서 받아들이는 성공은 혈기왕성했던 청춘 시절에 바라던 그 성공과는 질적으로 달라집니다. 뭐 젊었을 때야 성공이라는 것이 그저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뭐 비싼 음식 사 먹을 수 있고 더 큰 평수의 아파트에 살고 비싼 외제차를 몰고 뭐 아이들한테 돈 좀 더 주고 유명인이 되는 것과 같이 뭐랄까 허상을 쫓는 것이라면 나이 들어서 성공이란 자신다워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은 열심히 사는 모든 분들이 아, 내가 성공하고 있구나 이렇게 딱 체감될 수 있게 느껴지는 징후 또는 신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성공을 향해 제대로 항해를 하고 계신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내 인생이 성공하고 있다는 징후. 첫 번째, 인간관계가 평안하고 안정되어 있다. 성공하고 있는 사람의 인간관계는 극적이지 않고 평안하고 안정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와 친밀감을 잘 유지하고 있고 대화도 잘 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아주 원만하죠. 그래서 가족들이 모이면 웃음소리와 정겨운 이야기가 끊이질 않습니다. 아, 이러려고 성공하는 거죠. 무슨 다른 영화를 누리겠다고 성공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웃음소리 나면 다 되는 거죠. 속된 말로 성공하면 자동차가 제일 먼저 바뀌고 여자 바뀌고 친구도 바뀐다고 하는데 뭐 자동차야 그렇다 치더라도 인간관계가 이렇게 극적으로 변하게 되면 그것은 잠깐의 작은 성공 이후에 큰 몰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안팎으로 요동을 치면 제 아무리 능력자라 하더라도 성공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또 친구들과도 분란 없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면서 훈훈한 시간을 잘 보내고 계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공하고 계신 겁니다. 내 인생이 성공하고 있다는 징후. 두 번째, 생활 수준이 높아졌다. 생활 수준이 높아졌는지 아닌지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말에 하루 종일 피곤에 쩔어 낮잠을 자고 TV를 보거나 게으름을 피우며 빈둥거리는 것이 대부분이라면 제 아무리 넓은 아파트에 돈을 펑펑 쓰며 살고 있더라도 생활 수준은 낮은 겁니다. 반면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책 읽고 성장을 위한 공부를 하며 시간을 계획적으로 보내고 있다면 높은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먹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비싼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척척 먹을 수 있어야 생활 수준이 높은 것이 아니고 배워서 아는 대로 실천하며 몸과 마음에 좋은 건강한 음식을 먹으며 생활하는 것이 수준 높은 겁니다. 돈 걱정 안 하고 식탐으로 배 터지게 먹는 것이 생활 수준 높은 것이 아니라 절제하며 먹을 줄 아는 것이 생활 수준이 높은 겁니다. 아, 저도 반성을 많이 하게 되네요. 요즘 제가 조금 무절제해졌거든요. 자,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야겠습니다. 내 인생이 성공하고 있다는 징후. 세 번째, 열정이 살아있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양은 냄비처럼 확 달아올랐다가 또 금방 식어버리는 식으로 반응하지 않고 담담한 태도로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있는 것이 성공하고 있다는 하나의 징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자신이 하는 일에마저 뜨뜨미지근하고 흐리멍텅한 태도를 보이는 것까지 담담한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자신이 세운 목표를 향해 가는 것과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피 끓는 열정으로 몰입을 할 수 있어야겠죠. 열정이 떨어지면 만사가 귀찮아지고 사는데 생기가 없어집니다. 생기가 없는데 열정이 없는데 성공이 따라올 리 없습니다. 엊그제 한 50대 후반 여성분이 댓글을 다셨는데 자식들을 키우고 주변을 돌아보니 자신은 그냥 껍데기만 남은 것 같더랍니다. 자신도 배울 만큼 배웠는데 자식들 키우느라 20여 년을 보내다 보니 뭘 딱히 할 줄 아는 게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전부터 청년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프로그램을 짜고 하는 것을 보면서 신기했었는데 나라고 못할 소냐 하는 생각에 프로그램 코딩을 배우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나 배우는 것에 지금 열정적으로 임하고 계시다면 그건 바로 성공하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내 인생에 성공하고 있다는 징후 네 번째,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자신의 마음과 상황을 솔직 담백하게 밝히면서 싫다, 못하겠다, 아프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참고 희생하면서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강박에 자신을 희생양으로 만들면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양보도 양보 나름이고 배려도 배려 나름입니다.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부모, 좋은 자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무조건 나 하나 참으면 된다는 식으로 과하게 희생을 하거나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착한 사람 증후군에 걸렸다고 하는데 억울한 마음을 억누르면서 겉으로는 웃는 얼굴로 살아가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굳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더라도 악다구니로 싸우지 않더라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면 그건 지금 성공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내 인생에 성공하고 있다는 징후 다섯 번째 마지막,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워진다. 일이 안 풀리면 괜히 곁에 있는 만만한 사람에게 짜증을 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애꿎은 부하 직원에게 화풀이를 하고 배우자에게 탓을 돌리고 자식들에게 모진 말로 상처를 내고 애완동물에게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실수를 참고 봐주지를 못합니다. 실수한 사람을 아주 바보로 전혀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들어 버리기까지 합니다. 아유, 너무 잔인하고 비열하죠. 성공하고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워집니다. 실수도 쿨하게 인정할 줄 알고 책임도 회피하지 않습니다. 괜히 남 탓으로 돌리려는 찌질한 짓도 하지 않죠. 아니, 성공하고 있는데, 목표를 향해 잘 가고 있는데 그깟 사소한 일로 화를 내서 기운을 뺄 필요가 없을 뿐더러 다른 사람이 실수한 것을 보며 자신의 옛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 저렇게 실수하면서 나도 배웠고 더 나아졌지. 응, 그래.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다. 그렇지, 그렇지.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우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공하고 계신 겁니다. 성공하고 있는 사람은 첫째로 인간관계가 평안하고 안정적입니다. 둘째, 생활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셋째, 열정이 살아 있습니다. 넷째,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제대로 성공을 향해 가고 있는지 점검하실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아, 제 자신도 많이 돌아보게 되네요.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성공을 향해 길을 잘 가고 계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